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낸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통화가 이후 기록 회수에 영향을 줬는지에 공수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등이 섞인 풍선이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명신이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주시 3천 주요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서식 어종들이 크게 줄었다며 전주시의 잇단 하천 준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출신 영화 감독이 고향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촬영한 영화가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무주, 순창, 고창 소식을 풀뿌리K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기록 조회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져 이날 통화 시간은 모두 18분 40초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당일 저녁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연락해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곳곳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2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는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해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제의 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번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여야 대치가 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1대 국회, 지난 4년간의 기록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나가야 할 길을 생각해봅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가진 21대 국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 지각 개원한 겁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여야 대립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놓고 극에 달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는데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 돈봉투 수수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전현직 의원이 80명을 넘겼습니다. 국회 후반부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됐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거부권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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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만 5,800여 건, 이 중 법률로 반영돼 처리된 법안은 9천여 건으로 법률 반영 처리율은 35%대, 식물국회라 평가받은 20대 국회의 36.4%보다도 낮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사이 4년의 시간이 흘러 21대 국회는 임기를 끝마쳤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22대 국회가 내일 문을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국회 개원일에 맞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섞인 비닐봉투가 매달린 형태인데요. 군당국은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과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작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합참이 수거한 물체 사진을 보면 하얀색의 대형 풍선에 비닐봉투를 매단 모습입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은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13개 시군에서는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런 물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쪽으로 오물이 섞인 전단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새벽 7시쯤 무주군 무주읍에서 북측에 날린 대남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이 풍선에 매달아 놓은 봉투 속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앞서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기 위해 오물 등을 살포할 거라고 말했고 군은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식회사 명신이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여건 악화로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또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떠난 자리에 터를 잡고 친환경 전기차 생산에 도전한 명신.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생산 단지를 꾸리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입니다. 3년간 1,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3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목표지만 실제 고용은 400여 명이고 차량 생산은 목표치의 1.3%에 그쳤습니다. 투자와 고용 실적이 약속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조금 87억 원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명신은 사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명신은 입장문을 통해 중견기업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 집중됐던 인적 물적 자원 쇄신을 통해 기존 대표 사업이었던 차체 부품 사업의 군산공장 생산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핵심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로 수익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는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좀 정상화되고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과 그 지역 사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사업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핵심 기업인 명신까지 사실상 전기차 사업 철수를 선언해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합니다. 이번 설계 심의에는 DL E&C와 현대건설, HJ중공업이 참여하며 국제공항에 걸맞은 충분한 활주로 길이 확보와 연약 지반의 대처 방안이 사업자 선정의 변수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 산업 입찰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새만금 공항 설계 심의부터 사전 청렴 교육과 함께 심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올해 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 지역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오늘 아침 6시 반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3.2% 임금 인상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며 전주와 익산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임금의 4.48%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고수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주 삼천의 주요 지점의 물고기 종류를 조사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 어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준설 탓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의 마정교 구간. 이 주변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환경단체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조사해봤더니 피라미나 모래무지 등 각각 4종과 3종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어종인데 지난해 18종이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류 활동이 활발한 산란철인 걸 감안하면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산란 시기를 넘어가게 되고 파괴시키고 또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또 그런 유지가 생태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돼요. 또 다른 도심 준설 구간인 우림교 주변도 마찬가지. 2019년엔 물고기 13종이 확인됐는데 올해는 3종에 그쳤습니다. 반면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류인 삼청교 지점에서는 20가지 어종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물고기 서식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대규모 준설 대신 보 같은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고 또 이번 어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준설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곳들, 호환이 너무 덮고 있는 곳들 일부만 개선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준에서의 하도 정비나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 관련 인터넷 주민감사 신청은 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해 현재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청구인 명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용담댐이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오늘 재난문자를 통해 용담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1.7m 오르겠다며 인명과 시설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담댐은 모레까지 초당 300톤을 물을 흘려보낼 예정인 가운데 어제 하루인 충북 옥천에서는 야영객 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대표 특성화고 가운데 하나인 한국게임과학고. 각종 비리로 무리를 빚어 지난 8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 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승인하면서 정상화 물꼬를 텄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미래 IT 게임 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특성화고입니다. 하지만 설립자 등이 학교 예산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8년 전부터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사는 물론 학생 수가 3분의 2 가까이 줄고 수업료로만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법인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 확약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설립자 등이 횡령한 예산을 자신의 소유 땅으로 대물 변제하는 등의 법인과 학교의 운영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서 그 학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의사 체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빠르면 오는 8월 안에 현 임시이사에서 정의사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인가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정의사 체제가 구축이 돼서 우리 학교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교육청과 잘 협의돼서 우리 학생들이 무상교육과 그다음에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발판으로 더욱더 좋은 시너지가 돼가지고 전북의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받는 무상교육을 저희 학교 아이들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가 새 전환점을 맞아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와 군산을 비롯한 9개 시군 주민 14명이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와 지자체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늘에 띄운 드론이 수집한 공간 정보와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통합관제 영동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정밀한 농작업과 생육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하늘 위를 분주히 오가는 드론. 농지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꼼꼼히 정보를 취합합니다. 지상에선 GPS 위치 정보 시스템과 센서 등을 부착한 트랙터가 대기 중인데 드론이 멈춰 서자 운전자 간섭 없이 쟁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트랙터의 협업을 통한 통합 관제 농작업입니다. 단순한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 분석한 지형지물과 식생 등 공간 정보를 파악해 트랙터에 전달하면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고 농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 상태라든가 장애물, 특히 바위라든가 웅덩이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 분석하여 트랙터에 전송하는. 드론 활용 관제 기술은 수확기까지 작물 재배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작물이 자라는 동안 성장 속도와 생육도를 분석하고 잡초와 병해충 발생, 수확 적기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은 물론 입체적인 통합 관제 기술에 따른 생육 관리로 농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노동력과 노동 편의성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투입되고 있는 투입제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첨단 무인 농기계와 농법 도입으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벗어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복귀 여부에 따라서 조치에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충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만여 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00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970여 명으로 여전히 전체의 7.1%에 그칩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한 달간 복귀한 전공의가 122명으로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기엔 개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크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복귀 여부에 따라 조치에 차이를 두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깊어지면서 암 치료 연기 등 중증 환자 진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PA, 진료 지원 간호사는 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395명으로 한 달 새 12% 늘었습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선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예비비는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등 의료 공백 대응에 쓰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 명 수준에 머물며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서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가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출생아 숫자는 6만 47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 넘게 감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상 연초 출생아 숫자가 연말보다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이런 것과 좀 연동이 돼서 1분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감소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0.6대가 이렇게 출생아 숫자는 적은 반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 3천여 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분기에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의 우려가 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짝 증가한 혼인 건수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출산율 감소폭이 다소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정축협 이사회가 구속수감 중인 조합장의 반론을 받아들여 농협중앙회 해임안 재심을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정축협 조합원들은 법원이 해당 조합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함에 따라 조합장직을 박탈해야 하는데도 축협 이사회가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습지 행위 허가 반려로 죽도항 어촌 유대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보도에 대해 고창군이 해상 보도교 대신 해안 둘레길로 시행 계획을 바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해상보도교 설치를 전제로 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다 해양수산부가 습지 행위 허가를 반려하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신문입니다. 지난 출신 임혜령 감독이 만든 영화가 57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극 영화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보면 영화 종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성당 종직이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종을 지키려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지난해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이 출연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해 배경으로 한 영화의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호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임혜령 감독의 영화가 은상을 받은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아, 이거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미국에서 열리는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지난 1961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인데요. 독립영화 제작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영상 부분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을 꼽아 시상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임혜령 감독은 지난 2019년 제52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데뷔작 경치 좋은 자리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차기작인 종으로 다시 한번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지난해에서 촬영하고 지역 주민이 출연한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이번이 휴스턴 국제영화제 두 번째 수상인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영화 종도 그 지역 주민이 출연하고 지난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이번 영화제 수상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화의 주연 배우인 옥수는 임 감독의 어머니가 배역을 맡았고 영화의 배경은 임 감독의 현재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정천면과 진안 읍내, 120년의 한옥 성당인 어은공서 등 진안군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영화제에서 그 영화에서 등장인물로 출연한 배우들은 지역에서 주민인 시네마 스쿨 강사로 활동하며 만난 주민들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소멸로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영화에 출연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영화 제작을 맡은 임혜령 감독을 연결해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향인 진안을 배경으로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연을 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름답게만 봤던 풍경들이 어른이 되고 보니 숨겨진 아픔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잊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진안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주민분들과 영상 수업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배우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라오면서 익숙해진 진안이 도시에 나갔다가 돌아온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영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이 가진 특별한 모습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연을 하면서 아마 더 진정성이 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의 어머니께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종은 전염병이 확산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식들은 다 도시에 나가 있는 평범한 60대 어머니 옥순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옥순에게는 자식의 안부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성당에서 종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옥순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업 영화처럼 투자를 받아서 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촬영 장비나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군 행정, 마을과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지난 청년들의 도움과 격려를 정말 많이 받아서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현재는 지난 곳곳의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의 삶을 단편영으로 만드는 영화 수업도 하고 있는데 늘 이런 숨겨진 지역의 풍경과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저희 영화 종을 지난해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론 감독의 영화 종은 이르면 올 겨울쯤 지난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영화가 지난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전주시 팔복동 방역장비 생산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2만 2천 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이 남성은 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전기 설비를 교체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상시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장 2만 5천여 곳에 중대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김 지사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위험 요소를 점검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담과 생활안전 방문 교육을 추진해 중대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이었던 오늘 육군 제35사단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특별 진급식을 열었습니다. 순창에 사는 설동문옹은 1972년 베트남 파병 당시 전투 끝에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를 사수하는 등 혁혁한 전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군은 당시 진급 제도의 한계로 설동문옹처럼 나라에 헌신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생명경제 바이오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바이오 협의체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국가산업특화단지에 전북 지역 지정에 힘을 보태고 바이오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육성과 기술 혁신, 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취임 10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당선 이후 기업 애로 해소 지원단을 설립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업무 협약하는 등 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힘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와 4+3 초광역권의 국토종합계획 반영 촉구 등 경제 현안 해결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지역 결핵 환자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는 호남권이 44.6명으로 전국 평균인 38.2명보다 많았습니다. 호남권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환자 비율도 66%로 전국 평균인 58%보다 높았습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전북 지역 산란계 농장 96곳에서 생산한 계란을 무작위로 수거한 뒤 무허가 살충제 성분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허가받은 진드기 살충제 20종 외에 무허가 살충제 성분이 확인되면 산란계 농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신 기술력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53곳을 성장사다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앞으로 3년 동안 94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과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성장사다리 육성 대상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도듬과 도약, 선도기업 등 3단계로 나뉩니다. 오늘 전북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더웠는데요. 내일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1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7도까지 오를 텐데요. 당분간 예년 기온보다 높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화창하게 드러났지만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일 텐데요. 오존은 마스크를 통과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장시간 외출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정읍과 고창에 15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 정읍이 27도, 고창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과 남원이 15도에서 시작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